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프로모션 40603 겨울 마차 여행입니다. 자, 이 제품 총부리 수 153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책정 가격은 32,000원입니다. 프로모션으로 증정된 제품이기 때문에 책정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개인 거래로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뭐 32,000원에서 35,000원 뭐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인데 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부의 모습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차의 저 바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 이건 따로 판매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나온 제품 같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뭐 약간 마차의 뒷모습이 보이게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살짝 보시면, 위에서 오른쪽 살짝 보시면 당근이 들어가 있는 이 박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말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이사를 앞두고도 요거 받으려고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간단한 제품이라 오늘은 금방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 승객 미피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느낌이고요. 약간은 시티를 보는 듯한, 아니면 크리에이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목도리 하나 하고 있고요. 얼굴은 원페이스, 투페이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 얼굴은 눈썹이 살짝 내려간 모습이고 여기는 살짝 그냥 뭐 평범한 얼굴, 그 대신 둘 다 웃고 있는 얼굴로 들어가 있고 등짝은 약간 허전하네요. 자, 이번엔 남자 승객인데 약간은 그 헤어스타일이 겨울연가, 요즘 아이들은 모르나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이제 제 나이대 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울연가 배용준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싹 해가지고 양쪽으로 넘겨놨고요. 목도리 하고 있어서 목도리 때문에 더 배용준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얘는 원페이스 만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상의나 이런 거는 다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얼굴이나 아니면 헤어스타일 그 외의 특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제품에서 가장 돋보였던 마부입니다. 마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제 턱수염, 콧수염이 북실북실 났고 흰색으로, 눈썹까지 흰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 주려고 이렇게 당근도 하나 들고 있고, 약간은 기관사 같은 의상을 하고 있고 중절모를 쓰고 있습니다. 중절모라서 뒷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투페이스는 아니고요. 뒷모습 또 단순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벌크에서 첫 번째는 말이에요. 뭐 벌크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이렇게 목도 움직이고요, 다리도 움직이고,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니까 좀 사람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렇게 채워놔준 거. 그냥 말로 놓을 칠 때는 이렇게 채워놔주시면 되고, 이제 마차에 연결할 때는 이걸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차를 데려와 볼게요. 얘네가 꽤 길이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꼭다리 요 부분, 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요 뒤에 몸통이 있는데, 요거 조립이 150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브릭수가. 근데 저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한 3-400개 되나? 하고 다시 찾아봤는데 150몇 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이 상당히 재밌어요. 네, 1번 봉지는 되게 재미없고 2번 봉지에서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가. 이런 뭐 곡선 표현하는 거, 뭐 곡선 여기 안 떨어지게 연결해 주는 거, 여기는 이제 그 캐리어가 하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형태를 잡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이 돼서 150몇 개의 브릭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습도 이 바퀴, 앞바퀴, 뒷바퀴 다른 거, 크기 다른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된 거,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길이가 24c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엔 요거까지는 24cm 안 될 것 같고, 말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말 연결해줄게요. 연결해주면 24cm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존재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돌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겨울 느낌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꽃장식, 그리고 이런 등, 그리고 이런 색상, 여기다가 이제 미피를 태워주게 되는데, 일단 미피 마부 아저씨는 이거 당근 뺄게요. 당근 빼주고 빼서 요 뒤에 캐리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빠지긴 빠져요. 빠지긴 빠져서 여기다가 당근을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완전히 다치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분해해서 넣어줄까요? 나 이게 또 열려있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약간 강박증인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마부 아저씨는 요 앞에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고.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여기 사람들 타는 자리 있잖아요. 사람들 타는 자리가 너무 연인 아니면 못 탈 것 같아. 이거 보시면 남자 한 명 앉았죠. 그리고 여자도 앉혀줄게요. 여자도 앉혀주면 발이 닿아요. 네, 발이 이렇게 닿아서
이거 롱다리들은 못 앉아. 그래가지고 어린이나 일반적인 다리들 뭐180 이상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뭐 다리가 딱 붙어버려가지고 한 명은 서 있게 할까요? 아, 서 있게 할 수도 없어. 이게 앞쪽에 다리 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애들만 이렇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마음에 들고, 미니피규어도 이제 마부 마음에 들고, 요거의 형태, 요거 형태도 마음에 들었고, 생각보다 조립하는 재미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153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책정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높이 9cm, 길이 24cm, 폭 6cm로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브릭수가 워낙 적어서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꽤 존재감이 좋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겨울 디오라마나 아니면 뭐 모듈러 디오라마 또는 중세 디오라마에도 미피만 갈아주면 어느 정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오, 굉장히 적은 브릭으로도 이런 손맛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인상적인 소품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마차 자체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는 또 말이 한 마리 들어있잖아요. 저 말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가격대에 나와 있다면 하나쯤 구매하셔서 조립해 보셔도 후회 없으실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레고 프로모션 40603 겨울마차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